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사장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매장에 현금 매출이 있는데 이거를 꼭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누락이었다고 한다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이제 세무서에서 적발이 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출 누락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이제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을 대개 발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타 업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현금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이제 중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포스 단말기에 매출액이 이제 매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현금 매출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카드를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제 소득 신고된 소득보다 사용되는 이제 카드 사용액이 더 많다고 하면은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들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고된 소득보다 이제 많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현금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출 누락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먼저 가장 큰 불이익으로는 이제 세무조사입니다. 이제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신고한 이제 사장님께서 신고한 그 과세 기간에 신고한 그 신고서와 그 자료 등으로 인해서 이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이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추징을 하는 이제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추징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각종 가산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큰 경제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가 이제 우리가 매출을 과소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나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신고가 됐다고 하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현금 매출이 과소로 신고되어 있는지 적발할 수 있는 이제 사유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서에서는 동종 업종의 이제 부가가치율과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비율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매출 누락을 검토할 때 조사 대상 음식점 업소의 성수기와 그리고 비수기 그리고 월별과 요일별 그리고 시간대별로 고객 이용 회전율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율을 파악하고 나서 메뉴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추정 수익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산정된 신고 회전율로 비교를 하게 되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득률 그리고 식자재를 구입했을 때 그 구입한 사용량 그리고 인건비 지출에 의해서 추정 수익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음식점 매장에서 포장 매출이 있다고 하면은 포장 판매 매출이 있을 때 포장 용기 등의 구입 수량을 기준으로 또 추정 수익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